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 얼굴 보고 싶으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육과장입니다. 아, 제가 죄송한 마음에 제 해외 계좌입니다. 해외 계좌, 보유 계좌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넣는 거고요. 제 보유 계좌입니다. 그대로 다 까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반 방송 일반 회원분들한테 해외 계좌는 그냥 이렇게 까놓고 할게요. 국내 계좌는 또 해놓으면은 또뭐 이게 뭐 뭐니 뭐니 저거 어떤니 뭐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국내 세부적인 종목 막 어떤 방향 디테일 막 이런 것들은 멤버십 분들한테만 보여드릴 거고, 근데 해외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좀 뷰를 좀 편안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제가 비중을 좀 많이 줄였는데 한 3일 연속으로 한16%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커봐, 나뷰 너무 잘. 제가 140불에도 주식을 팔았거든요. 1400불에도.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 조정 나올 거야. 쫙 조정 나올 거야. 개뿔, 무슨 조정이 나옵니까? 그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근데 저는 어디까지 봤냐면요, 개인적으로 140불에 팔면서 요게 이제 한 100불, 요 61선이거든요. 61선. 요걸 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한 번은 깨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유가장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는요, 100불 밑에서부터 조금 모아보자, 90불까지. 요 사이에서 한번 또 다시 비중을 좀 채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그냥 보기 좋게 6% 반등, 오늘 또2% 반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0.6%까지 빠졌네요, 갑자기 또. 아무튼 우리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한 6천 몇백만 원 정도, 올해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맞나요? 엔비디아가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미. 계좌에 남아있는 건 이제 조금밖에 없겠죠. 아무튼, 자, 볼게요, 한번. 자, 계좌번호 가릴게요. 계좌번호 또 보여주면 별 허짓거리하는 새끼들이 생겨갖고, 막, 돈 입금하고 아니면 신고하고 뭐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도한 게 3,398만 4천 원 정도 수익을 냈네요. 그리고 3배짜리 제가 왜 짤짜리 매매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짤짜리 매매를 최근에 좀 바빠서 열심히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이 워낙 많아서, 짤짜리 매매는 제가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3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네요. 그래서 짤짜리 매매는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못 보신 분들은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미국 투자 하시는 분들은 재밌어요. 여러분들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었습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알바, 1년 알바비 정도는 벌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시면. 그리고 매매하는 방식도 단순해요, 되게. 제가 말씀드려도 충분이다. 다른 영상 찾아보세요. 제가 언급한 게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면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된다, 다시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댓글, 그 슈퍼땡스가 있어요, 댓글로. 그런 데다가 이제 한 1, 20만 원 정도 쏘시고 물어보시면 영상을 제가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 내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온 김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계좌,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다 보여드리고 올해 수익 난 것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동기부여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제가 비중이 제일 많다 그랬죠? 요거 자체도 이제 비중순입니다. 비중순위로 요건 짤짜리 매매니까 빼고, 그죠? 그다음에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손을 쭉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QQQ.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특이하게 저는 요거를 S&P 500을 안 가지고 있고, 잠시만요. S&P 500.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파이를 안 갖고 있고 XLG. 요 XLG입니다. XLG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했고 작년에 싱글파이어 촬영할 때 10월 달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앞으로 가는 놈들이 계속 갈 거다. 돈이 있는, 회사에 돈이 있고 우량한 애들, 그리고 신규 유니콘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거나 흡수합병하거나 이런 애들, 아니면 투자할 여력이 있는 회사들만 날아갈 거다. 그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죠? SPY보다 얘가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투자 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 대충 읽혀요.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런 대충 읽히는 게 맞아. 너무 합리적인 시장이야. 그리고 저도 이제 개별 종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신경 많이 쓰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넣어놓고 나서 제가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 수익을 덜어서 어디로 옮기냐? 지수 쪽으로 옮겨요. QQQ, XLG, 그다음에 제가 그 인프라 쪽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재작년인가 작년 연초에 한번 소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XLU. 그죠? 인프라. 이거 인프라잖아요. 지금 전력이니 뭐니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때는 배당주를 제가 소개했었어요. 저 이거 인프라인데 안정적이고 배당도 3% 이상 줘서 모아갈랍니다. 그죠? 지금 이거 사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막, 야씨, 인프라, 인프라. 세상이 돌고 돈다니까요, 이렇게.
그죠? 이런 전력이나 이런 것들 관심 없을 것 같아도 너무 노후화가 되고 막 20년, 30년, 40년 노후화가 되면 또 와요.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다 갑자기 AI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지붕 뚫고 하이킥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돌고 돌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이니까 어때요? 기회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투자 시장이 잘 맞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물리면 안 팔아. 계속 물타. 미국 주식시장에 잘 맞아요. 근데 단, 잡주를 고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한국은 어떤 테마주가 떴을 때막 방송이나 이슈에 많이 나오는 종목을 사면 다 개처 물리고 거기가 역사에서 고점이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안 그래요. 언론에서 빵빵 떠드는 걸 사도 1년에 100%씩 수익이 나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잖아요. 맞잖아요. 엔비디아 연일 난리 났었잖아요. 연초부터. 그죠? 그때 샀어도 100% 이상 수익이에요. 140% 수익이에요. 그때 샀어도.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엔비디아가 그렇게 잘갈수 있냐? 실적을 기반하기 때문에, 실적을. 그죠? 여러분들 자꾸 막 카드라, 뭐 삼성통과 다 카드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투자하실 때 국내 얘기도 해야 되니까 반도체 꼭 들고 가세요. 더 가야 돼요, 반도체.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올해 코스피 3000을 넘기면서 막 전고점을 트라이하니 마니 분명히 한번 합니다. 그러려면 반도체가 간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파이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는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원래 쳐박아야 돼요. 이런 분위기면. 근데 AI라든가 IT 쪽에서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은 요만큼의 기능만 쓰면 되는데 엔비디아 걸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체적인 칩 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소규모의 자체적인 개발, 이거 TSMC에서 받아줄까요? 아니요. 그럼 어디로 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으로 가는 거예요. 네. 삼성이, 아, 나 그만할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런데도 아니야. 괜찮아.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이 새끼야. 아니, 해야 돼, 이 새끼야. 이러면서 포기를 안 시키고 있어요. 왜? 대안이 없어요, 삼성전자밖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꾸역꾸역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하이닉스 비중을 너무 빨리 줄여서 지금 한 5%밖에 안 남았어요, 비중이. 조정이 좀 깊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엔비디아도 100불 밑으로 좀 한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도 안 나오고 있고, 아무튼 제 판단이 틀렸지만, 어쨌든 거기서 수익 난 것들을 삼성전자로 좀 옮겨서 삼성전자 비중을 좀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아직 더 가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들 최근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도 상장 이슈가 끝나면서 아마 거기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든가 최근에 조선도 좀 좋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앞으로 더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해운 이런 데도 조금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국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어쨌든 코스피 대형주들, 반도체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대형주들이. 그래서 반도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 좀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제가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3배짜리로 짤짤이 하잖아요. 한국 시장에도 최근에 짤짤이를 좀 시작했어요, 심심해서. 왜냐면 제가 낮에 주로 활동하는데 낮에는 짤짤이 할게 없잖아요. 근데 밤에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하려니까 너무 피곤해. 막 낮에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정원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막 농사 짓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못 하겠어. 최근에 뭘 하냐면 그 코덱스 200 있죠. 코덱스 200. 요걸로 짤짤이 하고 있어요. 어떠냐? 1%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럼 1,000만 원 사, 그죠? 또1% 떨어져, 그럼 1,000만 원 사. 1.5% 떨어져, 그럼 1,500만 원 사. 이런 식으로 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해놓은 게 대략 한 2,000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레이드를 정해놓고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올라오면 팔고, 떨어지네 사고, 이쪽에 올라오면 이제 올라오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팔고 있어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고, 이쪽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짤짤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걸로 코덱스 200으로도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번것 같아요, 올해. 이런 거 하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니면 좀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지수가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지수는 물려봐야, 진짜 대공황이 와봐야 마이너스 50%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60%, 80%막 우습게 두드러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수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지수 갖고 매매, 아, 지수 갖고 왜안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연말에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라도 버는 게 낫지. 아니면 예금을 하시든가. 지금 MMF, 미국 같은 경우는 MMF에만 넣어놔도 6% 줍니다. 6%. 이자 6% 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1년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18% 이상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금이나 MMF보다 3배 이상은 수익이 나야지 주식하는 거지. 그거보다 수익 못낼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 이상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하러 주식 투자합니까? 수익 안 나는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주식 시장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이제 정고점을 트라이 하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저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럴 때돈못 벌면 또못 봅니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빵! 하고 뜬 다음에, 야, 간다! 막또 그때 들어오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골랐던 종목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수출로, 어쨌든 미국 쪽, 그죠?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쪽 종목에 들고 있고 매출이 찍힌다 그러면 믿고 가셔도 됩니다. 방산도 그렇고. 예,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고점 다 넘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방산 거의 뭐 시리즈로 다 들고 있어요. 비중의 차이만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골고루 한번 매매해 보세요.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작은 대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대로 그렇게 좀 집중해서 좀 매매해 보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이 크다 보니까 에이, 삼성전자 뭐하러 매매 움직이도 안 돼. 아니에요. 거액 자산가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뭐 매매할 수 있는 게몇개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한 5억 이상 한 종목에 들어가려면 후달려요. 몇개안 보여요, 종목이. 한 20, 30개 내에서 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매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든 좀큰 종목으로 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작은 종목으로 해서 섹터별로 해서 잘 어떤 공부도 하시면서 대응도 해보시면서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슈라든가 아니면 레카라든가 뭐 경제지표 뭐 PCI 뭐 PMI 이런 것들 막 갖고 와서 설명을 가끔 해드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거잘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거 하면 막 이슈 나왔을 때 바로바로 얘기하면 어그로 끌리는 거 알겠는데, 제가 저기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래서 수익이 나냐고요. 그래서 막 봐. 저도 보긴 봐요, 물론. 근데 그걸 본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본다고 수익이 나냐고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래서 좀 본질적인 것들, 좀 주식시장에 차라리 작은 돈 가지고 오래 매매해 보세요. 오래. 그러면, 아,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ETF 갖다가 이렇게 돌리는 모습. 이것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슈퍼탱스 쏘세요.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해드릴 테니까 멤버십 좀 가입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얼마나 많이 가입하시느냐. 아, 그리고 구독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에 따라서 유과장이 방송을 많이 찍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은 60만 원짜리 멤버십을 지금 계속 연장하는 분이 계세요. 영상을 안 찍어서 올리는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와서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죄송하잖아요. 그분 그런 6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네, 계속 유지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찍고, 그분 때문에 또 이렇게 일반 영상도 또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한두달 넘게 영상을 안 찍고 있는데 구독자가 자꾸 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할 때는 잘안 늘더니, 아, 참 희한하네 사람들. 뭐 밀당하는 거야 나랑 지금.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의 뷰들 좀 가끔 가끔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좀 지표 관련해서도 잘안 하고 싶지만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 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라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또 라이브 앞으로 좀 많이 할게요. 라이브.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종목, 제가 가진 종목을 공유해야 되니까 어쨌든 녹방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얼굴 안 보여주고 그냥 종목에 대해서만 빠르게 얘기할 거고, 어차피 원하시는 게 종목이니까. 그리고 이런 일반 회원, 일반 시청자분들하고는 이렇게 라이브로 해서 그때그때 좀저 일하는 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좀뭐 같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위주로 많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돌발 질문 나오면 제가 또 그때 고급 정보 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라이브로 해서 좀 많이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또 아시죠? 흥분하면 막 푸는 스타일인 거. 그래서 그때 많이 많이 좀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시고, 그리고 잔잔잔잔하게, 여러분들 잔잔잔잔하게 수익 내는 것부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짤짤이 매매 이런 거 잘만 배워놓으셔도 여러분들 1년에 몇백만 원씩 그냥 수익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뭐살때뭐 풀스나 이런 거 사고 싶을 때막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1년에 몇 개씩은 본인 돈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좀 디테일하게. 아셨죠? 디테일한 설명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예, 슈퍼땡스. 아셨죠?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려고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돈 얘기하면 속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얘기 안 하는 애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에요. 아, 전 필요 없어요. 그런 놈들이 사기꾼이야 나중에 가면. 아셨죠?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